나는 영향력세요. 그쵸? 이 모든 거내손 안에 있어. 나는 그런 사람 될 거야. 오늘은 미아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미아의 한국어 감 시간. 학생들 대박이다. 열심히 해야지. 많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높임 표현 먹다 두시다 보다 보시다 자다 주무시다 묻다 여쭙다. 이거 모르겠다. 묻다가 뭐지? 두시다 보시다 주무시다까지는 알아. 그 정도는 알지. 아, 물어본다. 오케이. 여쭙다. 나이 용세 용세. 밥 진지. 오, 높은 사람한테. 근데 다밥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 진지라는 말난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생일 생신. 이거는 들어본 적이 있다. 생신. 아, 정 그거네. 할아버지랑 약간 할머니한테 생일 축하해요가 아니라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런 게 그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 생각보다 알고 있네? 끝났다. 생각보다 알아. 일본어랑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 뜻이 다른데 똑같은 발음 그런 거 많아. 영향력. 영향력. 나는 영향력세요. 그쵸? 이 모든 거내손 안에 있어. 나는 그런 사람 될 거야. 일본어랑 한국어를 비슷한 단어도 많고, 약간 한자로 생각하면 알수 있는 단어들 많은데, 약간 그런 게 많다. 자, 공부 시작. 염소. 염소가 뭐지? 이것도 동물 같아. 염소. 이거네. 매네. 목자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가 많아. 자, 먼저 아까 해가 치료고. 해가 치료고. 오케이. 동시에 팀팀팀팍 질 해도 모르는 단어 나왔어. 팀팍질. 다들 저보다 달리기도 느리고 걸음도 느려서 동시에 팀팍질 해도. 팀팍질. 아, 그 달리기 같은 건가? 화분 크게 한번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까지 알아. 오케이. 눈을 흘리는 친구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흘리는 친구. 눈을 흘리는. 무슨 뜻이야? 아, 이거네. 흘기는 미야. 이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몇분 걸렸어?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시작해서 여기 이만한밖에 못했어. 힘들다. 왜 어려운 말 있습니까? 얄미운 목소리. 무슨 목소리가? 좀 이런 느낌네. 기그막히 뭐지? 이런 느낌? 모두 매섭게. 선생님은 매섭게 연습시킨다. 맞아? 매섭게 나를 노려보았지만. 눈을 흘기는이랑 좀 비슷한 뜻이네. 매섭게 나를 노려보았지만. 그쵸? 오케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스토리 있는지 그림 그리고 있어요. 무슨 뜻이야?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일단 이 스토리는 지금 끝낼 수가 없어요. 완전 길어. 한 번에 다 하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에나가 줬던 이 책으로 공부할게요. 은봉 크림까지 있어요. 귀여워요. 미야 언니 힘내. 첫 번째 속담부터 할까? 속담. 나 속담 싫어. 아자, 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그 퀴즈 안에 속담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갔는데 다 나갔어.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나올 수 있게. 던전 밑이 어둡다. 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밝은데 여기가 어둡다는 뜻이, 어둡다 그런 말이죠. 이 그냥 번역가면. 근데 속담이니까 그토 뜻이가 있죠. 이건가? 약간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거는 각각이 있는데 아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런 거죠. 근데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 여기에 있는데 머리 위에 있는데 안경 어디 있지 그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 이거는 공부했어. 모르는 게 약이다. 다 알고 있으면 좋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가끔 모르는 것도 좋을 때도 있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이 연필을 누구가 화장실에 버렸어. 근데 그거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 나는 모르게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화장실 버리는 펜이라고 알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모르는 게 좋잖아요. 발음이 어려워. 발음 어렵다. 오케이 끝. 땡큐 레나. 이제 미아의 한국어 공부 오늘은 끝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루들이랑 많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할 거예요. 미아의 한국어 공부 끝. 바이. わ 이렇게 만들어졌어? うん。 오케이. 화이팅. ありがとう. 고마워. 땡큐. 짜잔. 귀엽다. 오케이.